옛날 옛날 어느 한 왕국에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내 딸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소. 이게 다 저를 닮아서가 아니겠습니까? 귀여운 딸과 아름다운 왕비를 가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일 거요. 어머어머, 왕이시여, 어찌 이리 여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시는지요.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왕과 왕비는 남부럴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공주가 13살이 되던 해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 공주님,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잘 먹겠습니다. 집어가, 아무거나 집어가. 오, 잘 먹는 거 보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나중에 커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예요. 아이고, 기특한 거 봐, 아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공주님.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웃으실까.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지지 않은 공주님의 미소는 저희 나라의 국보입니다요. 칭찬 감사합니다, 상인 아줌마. 그때 갑자기 공주님 앞으로 덩치가 큰 어떤 남자가 걸어왔어요. 어, 공주님! 어, 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공주님! 안 돼! 내 딸! 내 딸은 괜찮은 것이냐? 예, 배야. 진찰해본 결과 목숨에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내 딸이 갑자기 쓰러지냔 말이다. 아이, 그게 상인의 말을 들어보아 하니 무엇을 보고 크게 놀라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사옵니다. 그렇군. 당분간 외출은 삼가시켜야겠어. 그래도 목숨에 지장은 없다니 정말 다행이로구나. 예, 그럼 저는 이만. 아버지. 그래, 내 딸아, 정신 차렸구나. 괜찮은 게냐? 네, 아버지. 아니, 근데 공주 얼굴이... 아, 이럴 수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미소를 잃어본 적 없는 공주의 얼굴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내 딸의 미소가 사라진 것이냐? 그게... 공주야, 괜찮다, 괜찮아. 기억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너의 따사로운 미소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야. 그때까지 편히 쉬도록 하렴구나. 네, 아버지.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공주의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딸아, 식사는 이미 맞니? 예, 아버지. 내 딸의 미소를 못 본 지 어연 10년? 내 필살 댁으로 딸의 웃음을 찾아주겠어. 딸아? 예, 아버님. 사과가 웃으면 뭔지 아느냐? 바로 풋사과란다. 내 배꼽아, 너무 웃겨. 내 배꼽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웃기지, 웃기지, 따라 오르고 웃기지. 미안하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인가? 내 기필코 웃음소리를 써서라도 우리 공주를 웃게 해주겠어. 주목! 공주님을 웃게 해주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이상! 이거 드디어 내가 활약할 차례인데. 뭔 소리지? 공주님과 결혼하면 이 왕국도 이 재산들도 다 내 거잖아. 뭔 소리야? 이건 기회야, 기회. 출세할 기회. 분명 공주님이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셔서 미소를 잃어버렸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가 꼭 공주님의 미소를 되찾게 할 거야. 공주님을 웃기기 위해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군가는 돈을 위해, 누군가는 미모의 아내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공주님의 미소를 찾아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주를 웃겨라를 시작하겠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왕이시여. 이 개그를 듣고 여태까지 웃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웃겨서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가 아프면 뭐라고 할까? 그건 바로 앙팡! 아직 이거는 시작일입니다. 엄마가 길을 잃었다면 그건 바로 맘마미아! 사용시키세요. 전에 녀석은 정말 식은땀 날 정도로 노잼이었구만. 이번 녀석은 기대를 해보겠느라. 내 차례인가. 아, 고귀하신 태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공주님이자 제 미래의 아내이신 요르르 공주. 부끄럼도 말으셔라. 자, 그렇다면 제 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겐가? 왕이 넘어지면 바로 킹콩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제대로 된 녀석이었군. 우리 딸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 다음 참가자 들어오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그무라고 합니다. 목소리부터 벌써 노잼이야? 목숨이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게. 아니요.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개그를 시작해보게나. 제가 준비한 개그는, 아니, 잠시 답답해서 복면을 좀 벗겠습니다.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이옵니다. 아니, 공주가 웃다니. 그리고 심지어 저 개그는 내가 했던 노잼 개그일 텐데. 공주님이 웃으셨으니 이제부터 제 아내입니다. 어찌되었든 공주를 웃겼으니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해라. 뭐지? 이게 맞나? 이게 나라냐? 사실 공주는 어릴 때 너무나 못생긴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웃음을 잃은 거였어요. 잘생긴 차그무를 보고 웃음을 되찾고 공주와 차그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해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